애로나는 병. 이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이 너무나도 길고 오늘 이 정성에서 세대로 대천문 열어서 큰 제자 되는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옳은 공부 제대로 받아서 큰 제자 돼야지 외기고 불리고 겉멋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지? 더 욕심낼 필요 없다. 실력으로 보여주고 용범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면 되는 것이야. 그치? 옳지 옳지. 외계고 불릴 수 있도록 도우고 받들어준다 수 삼도당의 부근이야. 문양 산천의 부근이고 이고량 산천의 부근이다. 몰랐어? 인간인 너는 강아지를 주화를 해도 성수가 제대로 아랑을 받으면 성수님 전에서도 특히 할머니 성수들이 개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거 밖에 나가 내치라는 뜻이 아니니.
허술니 아니니 말도 많다마는 증명하면 되는 거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진짜 제사가 갈 길이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신어머니 성수에서 제대로 일러주고 이끌어줄 터이니 마음에서 대천문 열어서 신에 몰려 느껴보라시! 마루마루 서나 고루고루 서나 덤불덤불 서나 아이 오늘 묘실신에게 그래도 성수 대접하고 아 조상 대접했다고 아 선왕들이 도지라니 어? 아 여기는 선왕 대신이 있어 아 네 옆에는 그 사람이 있는데 어 네 또래야 동생인데 언니 언니 누나 누나 하는 사람이다 아이 그래도 영검하고 이름나고 아주 그냥 네 신어머니 덕을 많이 봐서 아예 바보 상자 많이 봐서 그래도 외계도 불리겠다 소리 나갔다 걱정 마자 머리 수건이 꽉 잡았어 오케이 이거 넣으라고 그리고 아까 사진에 있던 거 사진에 첫 번째 오케이 이거 그거 한 개 그 뒤에 있는 거 그거 서비스 약속한 거 용처럼 튼튼하게 이렇게 위로 하나만 더 줘봐봐 가자 1월 성신 아 1월 성신이? 네 아 그럼 1월 성신이 들어오실 적에 산신 할아버지 또 계세요 그럼 또 어디 산에 계세요? 소백사 태백사 자 실어보세요 나라자분이 네. 자분님 들어서시고 뛰다가 성수님 들어서시고 많이요 네 달려 할아버지 달려 이런 동자도 있고 선신에서 받았잖아 네 뚱도 동자도 있고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자를 됐다 많이 샀다 그래 이제 우리 동해서 한번 타야지 네 감사합니다. 신나요. 너무 좋아.
많이 속상했어요. 네. 근데요, 오늘 너무너무 신나요. 네. 깡충 뛰어서 내려오는 거야. 하나, 둘, 셋. 싫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1월 도신작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아, 잘했어. 성소 나비 같은 칠성내요 꽃 같으신 내 귀시들 오늘 영천에 오냐다 머리 끝으로 봉이 내려가고 풀림문에 외길문에 문 열어가서 내 할아버지를 왔다 가는 게야
내가 이거 너 풀리 돈 주고 외길 돈 주고 사바세기 뭐하냐 오늘 다 여기서 너냐 분만히 팔아서 재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이제 앞으로 노란 옷 입고 다니, 이거 입고 다니지만 노란 옷 입고 다니, 금색으로. 너냐 다 그러니 와서 왔다 가는 길에 재수 있게 도와가고 받들어서 생겨서 도와가시고 너냐 다 재수 문장 열어다가 너냐 다 동해바다 용궁 신장님 남해바다 용궁 신장님 어떤 신장님이 아주 세 마디 판을 길고 한 마디 판을 짧으니 네. 어디 두 마디 판으로 조금 당겨보세요. 네. 벌써 가르쳐주는 거야. 역시 하룻밤 잠이 무섭고 하룻밤이 무섭다. 너 허냐 그래도 하루 선배라고 너 허냐 다 아주 치바자락을 딸이 잡으라고 아주 가르쳐 주네. 그래. 너 그래 그래. 알일 있고 볼일 있다. 네. 너 야다 오늘 신어머니 인증사진 찍었다 벌써. 네. 너 야다 그러니 내 제자 불려도 내 맥이 문을 열었다가 산산도 잘 맞아. 네. 초부정 청재 망가무 신령님들 잘 놀고 자정하세요. 피복구 하고 좀 주사 주사 같은 거 나왔을 때 주사꾼은 이걸 다 막 막아주는 거구나. 어르신 이래서 이래 큰 건물 나야 되는데 어? 내년이면 나요. 내년이면 나? 네. 올해는 큰 거 없어? 5년에는요? 9월달부터 좋아해. 괜찮아? 네. 고마워. 음력? 네. 음력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정말 좋고요. 내년 되면 더 좋아져요. 아, 고마워. 자손에 네.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반짝반짝 김모,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동하고 있는데. 뭐를 했습니까? 이모 이동하는데 지금 다 고파하고 가슴도 맺히고 고민이 되게 많대.
돈이 많어. 천억 원에 해결해줘야 돼. 그놈의 건물. 어떡해요. 속상해요. 그럼 내년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내년 네. 빨리. 가을이야. 가을에? 네. 가을 되면 이모가 아유 한 시름 났네 하세요. 그게 얘네 거야. 나머지는. 용궁 신장님도 같이 오셨죠? 아, 그럼 신장님, 네. 신장님이 뭐 공수 한번 모실게. 우리 아빠야 좀 해봐봐. 아, 아빠야는 불쌍할 때 속병이 너무 많아요. 속병. 진짜 많이 두르고 살았대요. 이제 엄마야가 좋은데 가니까 우리 아빠야 안 울게 해줄게요. 심부름 할머니야 할아버지 심부름 잘해야지. 아빠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 여기 식세대가 네. 네. 여기 딴따라잖아. 네. 언제 또 유명해지겠어? 내년이요. 내년에? 와. 그러면은 담들놈 됐다 이뻐 보이네. 이쁘지. 이쁘. 그래야 돼.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럼 기다림이 많지. 기다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잘 불려주고 내 자손 어떻게든 아무리 좋도록 제가 잘 도와줄 거예요. 영검을 줘야지. 당연하죠. 거기 할아버지 영검 줘봐. 졸고 앉아있어. 말명이야. 잘 벌게 도와주세요. 괜찮습니다. 옷도. 네. 내년에 4월달. 네. 4월달이면 여기가 느껴질 정도에. 어, 그래? 응. 신나게 신나게 그래. 참산해서 다 받았으니까. 자, 입함 열러 갑시다! 우리 애기 살려주셔서 감사한 은혜 잊지 않고 잘 불려주고 잘 터지겠습니다. 옳지. 벼락까지 입고 벼락까지 네. 들었었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불려주겠습니다. 제가 안아주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 자손 안아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용궁신장. 신과 외가 어디서 오셨나? 저는 바다의 힘을 가지고 제 자손 갈 길 가게 빌어주고 제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불릴 수 있도록 물결처럼 밀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궁신장님 네. 안 누란내가 네. 선몽으로 보여주고 네. 그냥 어디 구하고 네. 자, 갑시다! 우리 딸에서 받아내리고 네. 친엄마가 재만치에 가서 네. 아, 이렇게 갑시다!
자꾸 애는 좋아가지고 거기 거기 이러는데 거기서 거기 정말 싸다고 다 사실자고 중국자고 다 받았어. 잘했어요. 흥분하지 말고. 선배야. 찬양. 하루 선배 말 믿지 마. 네. 크게 벗었다 이거. 하루 선배 말 믿지 마. 크게 벗었다 맞았어. 요 신화만 들고 맨 누나 막. 당근 안 채야겠죠? 그쵸? 기대되네요. 내가 여기 앉아서 전령에게 너는 왜 무당이 되었느냐, 무당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 자네는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려 하는가? 미시 신에게는 들으시오.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저는 저처럼 간절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서 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간절한 것만큼 신을 받아서 어느 분이 오셨는지 증명을 하여라. 굶은도사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굶은도사 할아버지를 오셨으니 들어와서 본색을 찾으시오. 제대로 찾았어. 성훈이 만극하여이다. 성훈이 자, 내려놓으시고. 제대로 찾았어. 나가서 또 받아보시오. 비슷한 색이면 되나요? 어, 비슷. 그거 비슷. 흰색 안 났어, 할아버지? 네? 흰색 안 났어. 잘 찾았느니라 나가서 또. 들어와서 별상동사의 본색을 찾아보시게. 뒤에서 찾아. 제대로 찾았소. 또 받아보시게. 본산장군이시랍니다. 본산장군 옷을 본색을 찾아보시게. 빨간색이 하얀색이 그 밑에 그 까만 거 밑에 좀 반짝 들어봐라. 비슷한 곡색을 잘 찾았느니라. 성훈이 만극하옵니다. 삼신 산신 한신. 산신 할머니
들어와서 복색을 찾아보시게. 수희야, 엄마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니? 많이 받았어요. 별별 다시 받으시오. 별상마마. 별상마마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별상마마를 문색을 찾아보시오. 시계 보이지 않소? 아니, 제 느낌으로 느껴서 이거 뜨기는 했는데. 별상마마 옷이 맞습니다. 성훈이 만족합니다. 애썼다. 그럼 이것으로 본색 찾기를 마무리하고 분리문의 외기문을 열어서 멋지게 잘 분리도록 하여라. 성훈이 만족합니다. 힘들어. 자, 요거는 이제 내리꽃 탈 당사자가 직접 이제 고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잘 불릴 거냐 못 불릴 거냐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잘못 뒤집으면은 이제 수비가 낀 것도 나오고, 아니면은 재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무당의 길을 가면서, 아, 이 사람이 단골들이 많아질 거냐, 아니면은 영검할 거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이 무당의 길을 가면서 돈을 많이 벌 거냐, 이런 과정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과정이고, 이거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세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의 그런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우선 거는 물, 그 다음에 쌀.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무당판에서. 이걸로 다음 통과 의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뽑으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걸 제일 먼저 뽑으세요? 제가 솔직히 많이 많이 정말 많이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근데 제가 잘 불려서 저같이 힘든 제자분들 되실 만한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잘 불리는 게 저는 다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온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옥수기 때문에 제가 집 일을 하고 나서 성불 내려서 물이 많습니다. 이 뜻이고. 자, 두 번째 콩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물이야. 콩도 옛날에는 다 재물이고 했기 때문에 대신 할머니가 처음에는 많이 빌려준다는 뜻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팥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질르는 구슬 많이 할 것이다. 팥으로 애구를 쳐내고 하기 때문에 제수꽃보다는 질러내고 신 누른 구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신가물이 돌거라. 제가 집을 많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굴리시게. 이래 이고 뛰어서 뒤로 갑니다. 그런데 뛰어라!
나한테 오더니 걸로 밑에 방울 달래네 이제. 찾아가야 돼. 본인 찾아야 돼. 막 뒤져봐야 돼. 머리 생머리니까 비켜주는 거야.